저는 작년에 파나소닉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약 6개월간 루믹스 카메라를 이용해 컨텐츠를 촬영해 왔습니다. 루믹스 카메라 특유의 단점이었던 AF 때문에 어찌 보면 1인 영상 제작자로서 불편했던 기억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와 손떨림 방지 기능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루믹스에서 정말 이를 갈고 나온 차세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루믹스 GH6입니다. 처음 GH6를 받아보고 살펴보는데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제품 측면과 후면을 보면 바뀐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측면에 보이는 쿨링 팬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제품의 두께가 확실히 증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쿨링 팬 모드는 오토, 슬로우, 노멀, 패스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패스트나 노멀로 설정을 했을 때는 팬 돌아가는 소리가 잘 들려서 개인적으로는 오토 2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쿨링 팬이 있으면서도 방진 방적은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에서도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처럼 스윕을 액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한된 각도지만 틸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됐어요. 사진 촬영이나 혹은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틸트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에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시인성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쿨링 팬으로 인해 제품의 두께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그립을 했을 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밀은 그립 부분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 쪽은 쿨링 팬 때문에 두께가 있지만 그립을 할 때 손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얇게 되어 있어요. 두께가 다릅니다. 거기에 앞쪽 그립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그립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무게 자체는 820g 정도여서 GH5 마크2 보다는 90g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무거워요. 그 다음으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슬롯 부분이었는데 SD 슬롯만 두 개가 있었던 전작과는 달리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 한 개, 일반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한 개, 각각 한 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는 C타입 단자와 풀사이즈의 HDMI 단자가 존재하고요. 그 외에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을 보면 왼쪽 상단에 락 버튼을 이용해 촬영 중에 버튼이나 화면 터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잠금 버튼이 있고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디스플레이 버튼의 위치가 바뀐 부분 등 여러 가지 소소한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의 위치도 살짝 바뀌었고요. 당연히 전작과 마찬가지로 영하 10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방안 기능도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C타입 단자를 이용한 PD 충전 또한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GH5 마크2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데 GH5나 GH5S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GH6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특정 촬영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수정함과 동시에 쿨링 팬이나 틸트 액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새로 추가한 요소들이 카메라를 그립하거나 사용을 하는데 방해가 전혀 안 돼요. 그와 동시에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된 바디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 또한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계의 볼보라고. 4K 120프레임.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랬던 촬영 옵션입니다. 물론 타사의 카메라들은 작년에 4K 120프레임이 촬영 가능하도록 나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풀프레임의 영역이었어요. 크롭 센서와 같은 비교적 작은 카메라들에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넣어주지 않는 옵션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H6가 풀프레임이 아닌 카메라들 중에서 4K 120프레임 옵션을 넣어주는 유일한 카메라예요. 4.20 10비트를 지원하고 비트레이트는 300메가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프레임이 많이 쪼개질수록 비트레이트가 부족하면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GH6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0프레임으로 쪼개도 굉장히 준수한 해상력과 보정 관용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때는 AF의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MF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운드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해요. 바로 가변 프레임 레이트가 아닌 일반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이죠.
쉽게 말해서 흔히 보는 60프레임 촬영 옵션처럼 일반적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 촬영이에요. 사운드도 녹음이 되고 AF도 활용이 가능해요. 후편집에서 따로 슬로우를 걸어주면 똑같이 4K 해상도에서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 인물 추적 AF는 안 돼요. 일반 트래킹 AF나 존 AF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CF 익스프레스 슬롯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촬영 옵션을 보고 바로 납득이 가능했어요. 무려 애플 프로레스 코덱의 5.7K 해상도 촬영이 가능해요. 닌자5와 같은 외장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쿨링 팬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발열 제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화질은 과연 어떨까요? 프로레스 코덱에는 총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5.7K 30프레임 HQ 모드와 일반, 5.7K 24프레임 HQ 모드와 일반, 총 4가지 옵션이 있고 모두 테스트해봤습니다. 화질은 말해본들 기가 막힙니다. 샤프니스를 최대한 죽이고 테스트를 했는데 4K 결과물을 생각해서 2배까지 당겨도 사용할 수 있는 푸티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관용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클리핑이 심하거나 노이즈가 심한 게 아니라면 색 보정도 정말 찰떡같이 잘 붙습니다. 제가 색 보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스타일로 보정을 해도 굉장히 잘 먹어요. 선예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샤프니스를 완전히 죽이고 프로미스트 필터만 껴주면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디테일은 다 살아있는 푸티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버링이 바뀐 차세대 카메라라면 이 정도 촬영 옵션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상을 로우 포맷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도 요즘에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발열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프로레스 촬영을 할 수 있는 GH6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믹스 카메라는 예전부터 선예도 좋은 걸로 유명했어요. 특히나 질감 표현이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흑백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색감의 변화였습니다. 특히나 인물을 담는 경우에 GH5 마크2 보다는 마젠타가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똑같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색감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이 들었고 노이즈 억제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ISO를 2000으로 맞춰놓고 전작과 테스트를 하니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살짝 더 낮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GH6로 제가 3200에서 4000까지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4000부터는 노이즈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센서의 크기를 생각하면 제법 괜찮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듀얼 네이티브 ISO가 있는 GH5S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 억제력 부분에서는 GH5S가 아주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GH6가 GH5 마크2보다는 약간 더 나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자, 가겠습니다. 루믹스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를 유저들에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말씀하실 부분이 바로 손떨방일 겁니다. 특히나 핸드헬드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짐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부드러움보다는 핸드헬드 촬영을 더욱 선호하긴 합니다.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루믹스 카메라가 타사 카메라에 비해 손떨방이 좀 더 낮다의 수준이 아니고 손떨방은 루믹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GH6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작이었던 GH5 마크2에 비해 한 스탑 좋아진 7.5스탑의 우측 손떨방을 지원합니다. 렌즈와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는 듀얼 IS2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손떨방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건 보통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트 모드에서 광각, 표준화각, 망원 전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광각 상태입니다. 큰 화면으로 보거나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흔들림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짐벌 위에 올려놨다고 해도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준 화각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준수한 손떨림 방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제작자의 의도나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핸드헬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망원인데 망원에서의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각이 60mm입니다.
풀프레임으로 따지면 120mm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망원단으로 갈수록 떨림에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물론 여기서부터는 티가 나기는 해요. 그래도 타사 카메라들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각에서는 핸드헬드 촬영을 하실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 실험을 위한 실험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는 사실 전작에 비해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미 루믹스 카메라들의 손떨방은 완성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떨림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GH6가 이런 부분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핸드헬드 촬영이나 런앤건 스타일로 촬영을 한다고 하시면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 GH6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닌자 스텝을 따로 밟지도 않고 그냥 성큼성큼 걸었는데 손떨림을 잘 잡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원래는 이 정도 느낌을 내려면 닌자 워크로 정말 살포시 걸어야 되는데 루믹스 손떨방은 저는 이미 완성형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저는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완벽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짐벌을 쓰는 게 아니면 지금까지는 GH6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나 완벽한 제품은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단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루믹스 카메라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AF와 의외의 단점이었던 배터리였습니다. 사실 루믹스의 AF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GH6도 위상차 방식이 아닌 여전히 컨트라스트 방식을 사용하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실제 촬영을 해보니까 구분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람의 얼굴을 추적해서 초점을 잡는 인물 추적 AF는 꽤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모델 촬영을 했을 때도 대부분 얼굴을 자동으로 잡는 AF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동생을 시켜서 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인물 촬영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찍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 영상이나 인터뷰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편함 없이 AF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외의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사물을 잡는 경우에 AF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루믹스 측에서는 전작에 비해 획기적으로 AF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전작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고요.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사물을 잡아내는 능력이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나소닉 측에서는 고감도 성능이나 다이내믹 레인지, 화질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위상차 AF의 강점이 워낙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단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의외였는데요.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제가 루믹스 S5나 GH5 마크2를 사용할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믹스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부분은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프로레스 녹화를 할 때 배터리 소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 초중반에 보시면 제가 촬영을 하는 비하인드 푸티지들이 있는데 해질녘 영상들부터 비하인드 컷이 없죠. 배터리가 부족해서 GH5 마크2의 배터리를 GH6에 사용하느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풀충전을 해놓고 갔는데 예, 뭐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여분을 준비를 하시거나 PD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이용해서 같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GH6는 유튜버나 브이로거를 위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가격만 봐도 렌즈를 포함한 가격이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상 촬영가나 상업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고려하실 제품이에요. 특히 GH 시리즈는 이런 영상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좋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하실 예정인 상업 영상러분들은 이 제품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카메라가 GH6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찍어서 이런 거지 진짜 전문가들이 찍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제품이고 고점 자체가 매우 높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라 마라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놔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